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대 오빠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있는 23평 현장 완전 신축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막 입주들 하고 계시고 벅적벅적 하는 이제 동네인데요. 도배가 완료가 되고 이제 가구가 오늘 어제부터 이제 세팅이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마감은 오늘 정도 될 것 같고요. 보통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틀 한 3일 정도 기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테일에 따라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3일 안에는 예, 끝내는 게 일반적이고 아주 대형 평수 가가지고 양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까지도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이틀 정도 지금 세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디아망 세팅이 전반적으로 네, 되어 있죠. 그래서 무몰딩 시공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몰딩 터진다, 안 좋다. 뭐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터지나? 난 안 터지던데. 네, 그냥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세요. 예,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무몰딩요? 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마루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끝까지 내려가지고 네, 무걸레바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게 디아망 제품이 굉장히 좀 이게 단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제가 손톱으로 긁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단단하고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 좀 든다라고나 할까? 예. 그래서 보면은 걸레바지 굳이 없어도 예. 마대자로 들고 누가 막 박박 문지르지 않는 이상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방도 이쪽 부분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공간감이 상당하죠. 예. 무몰딩이 주는 감성은 야,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명 위치라든지 네, 이런 게 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묘한 느낌. 예. 저희 그 가구 이사님께서 지금 설치해주고 계신데 이게 엠보 벽지. 예. 한 전체적으로 뭐 15년, 20년 이게 한번 도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런 엠보 벽지, 우린 디아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엠보 벽지 이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왔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뭐 페인트 느낌도 나고, 예, 야 여기 묘하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뭐 맨날 보는 거지만 묘하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지금 도어랑 컬러 매칭 한번 보시고 여기는 밝게 지금 들어가가지고 네, 보양 때문에 안 다치는데 밝게 들어가가지고 이 느낌. 네, 그래서 확실히 저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네, 컬러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덩어리감이 야 매우 좋네요. 네, 여기까지 고생하신 다들 우리 팀장님들. 네. 여기도 보세요. 그죠? 위에. 그죠? 여기가 덩어리감이 매우 좋네요. 그래서 이 우물천장에 조명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왜 우리가 유명한 디자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817이라든지 뭐 림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좀 하이엔드, 네, 샐러드 보울 뭐 이런 업체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공간을 그냥 덩어리감으로 그냥 툭툭툭 꺾이게 그래서 건축에 가까운 그런 감성이 적용된 조형이라고나 할까 그런 거를 좀 과감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명을 뭐 간접 넣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좀 덩어리감으로 이렇게 툭툭툭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몰딩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뭐 좁아 보이거나 아니면 뭐 부족한 조명으로 인해 좀 어두워 보이거나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래서 충분히 예, 요 정도 감성이면은 매우 매우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공간감, 예, 덩어리감. 예. 그래서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여기에서 이쪽 뷰가 좋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로 보시면 뷰가 네 나는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나왔네요. 예. 선택하느냐고 고생하셨는데 또 필름도 그렇고 예, 이런 것도 그렇고 잘 선택하셨고. 제가 옆에서 조금씩 잔소리를 좀 하니까 고객님께서 뭐 특별히 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제 고객님이랑 이제 좀 밀당을 좀 했었죠. 원래는 여기가 도배니까 그리고 옹벽이고 그래서 여기는 한번 가벽을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계속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괜찮다. 나는 가벽 괜찮고 여기에 그냥 바로 가구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만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바로 도배와 가구예요. 그래서 가구가 튀어나와 있으면 도배가 이렇게 태우고 칼질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1대1로 예. 다행히 1대1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벽이 건설사에서 만들 때부터 예, 수직을 좀 잡아놨었던 벽이라 가지고 다행히 이 안에 이제 견출도 그라인더로 해놓은 상태라서 다행히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예, 맞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게 가벽이 예, 제 스타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틀렸다 내가 맞았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공간 확보 예, 1cm라도 2cm라도 공간 확보를 원하셨고 거기에 맞게 예, 팀 세팅이라든지 현장 디테일이라든지 네,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구 좀 한번 보면요. 지금 세팅해주고 계신데 여기는 아직 안 달렸. 어? 달렸니? 90도 넘어가야 돼. 아, 90도 넘어가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닫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이건 조절 가능하고요. 네. 여보세요. 아, 이렇게 천천히. 예, 이거 한번 잡아 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디테일을 보면은 여기 더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건 잡아 주실 거고 여기가 이제 대면형 아일랜드. 대면형 아일랜드가 아직 상판이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짜잔 세팅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없었던 공간이죠. 그런데 대면형 아일랜드 하면서 여기는 네 식탁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의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좀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는 공간을 넓히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넓고 넓게 보이는 이런 시각적 좀 트릭을 좀 사용하고 그리고 안에는 뭐 콘센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인덕션 지금 설치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도 지금 전기 구멍 뚫어가지고 네 올릴 거고요. 그럼 인덕션 설치하고 이 위에는 메리평 네 후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테일 뭐 이제 누구나 다 하는 디테일이 되어 버렸지만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 이 면이 바로 도어에서 그냥 딱 끝나는 느낌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체크 하시면서. 그 가구팀이랑 말씀 나누시면서 이런 거는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경첩을 좀 다른 거 써가지고 세팅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내부도 한번 일단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내부가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 자리 그리고 여기는 수납장 그리고 이제 이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금 내가 세팅 안 되는데 막 열고 그러면 아씨 살살 네 살살 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붕장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얘를 열면은 이렇게 한 통이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체크해 주시면 좀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호 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 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마땅히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거는 아이디어가 매우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조금 더 들어오면은, 예, 지금 여기 이제 다양한 각종 수납장류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넓혀가지고 이쪽으로 빼고 당겨서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아일랜드가 더 이쪽으로 깊게 보이게 하는, 예, 그런 느낌, 이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도 열면 깊진 않지만, 예, 여기다가 양념통이라든지 다양한 거 넣으실 수 있도록 세팅 하고요. 그리고 톤도 지금 잘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라솔라 보이시죠? 예, 한솔 홈데코 친환경 이재로 황균 이렇게 네, 내 지문 해가지고 포그그레이 제품입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네, 여긴 지금 상부장을 안 넣었어요. 예, 그리고 실리콘 마감 좀 할 거고 여기에는 1.5인치로 1, 2, 3 이렇게만 지금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밝은 조명 세팅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거는 뭐 고객님의 사실 취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요 위에도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상판 들어오면은 아주 예쁠 것 같고 오늘까지 마감이니까요. 오늘 마감하고 이제 마루 깔고 예, 점점 이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 일단은 디아망 무몰딩 무걸레바지가 주는 감성은 어마무시하긴 하네요. 예, 그리고 여기 예,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네, 저 문 네, 문이 주는 감성 우드 필름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요거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mm 문선이 주는 감성 그리고 요거 9mm 문선 가다가 돌리고 얕은 인방 예, 작은 인방 요 위에는 제가 9mm 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찔러 넣습니다. 요 정도만 되면은 예,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얇게 실리콘 한번 쏘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복도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여기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서라운딩이 있었어요. 서라운딩이 있었고 폭 들어가가지고 예,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라운딩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문 서라운딩 그래서 도배가 도배에 이렇게 하는데 꼴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냥 쭉 밀고 들어갈 수 있게 가구로 세팅 여기도 가구로 끝까지 밀어넣고요. 그래서 가구 필름 이렇게 들어가고 최대한 이제 몰딩을 없애버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속통은 다시 재사용을 하고 속통 재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영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가 조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속통을 살려서 예, 이동을 내부에서도 좀 하고 아래쪽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아래쪽에 하부걸레바지 네, 이 하부 걸레바지가 원래 있었죠. 근데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리면서도 이렇게 덩어리감으로 마무리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화장실도 지금 다 그때 영상에서 한번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영상에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고객님께서 기존에 네,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의 예, 요 방 몰딩 좀 감성을 좀 느껴보세요. 요 전 방과 이 방 몰딩 그리고 여기에는 네, 이렇게 걸레바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내가 신경 써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바꾸는 것도 뭐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축을 과연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 영상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건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개념은 어쨌든 제가 중간에서 잔소리를 하는 개념이었죠. 팀들도 세팅을 해드리고, 그래서 아직은 좀 디테일 몇 가지 남아있지만 완성이 되면은 기가 막히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금액도 제가 고객님한테 전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링팬도 달려야 되고, 네. 한번 리뷰도 나중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